언니한테 맞았어. 언니한테 맞았어. 여기가 이렇게 됐어. 코딱지 그렇게 묻힌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? 코딱지 조금 묻힌 게 코딱지 때문에 언니야 방 왜 이렇게 눅눅해? 내 나갔다 올게. 안 하고 된다. 바람이 억수 보네. 일단 정준호 뷔페 한번 가볼까? 여기 내 친구 있나? 내 친구 있나? 없으려나? 한번 봐야겠다. 임수민 있다. 야, 니 뭔데? 니 어디? 니 여기 있는 거. 얘 원래 여기서 공부해요. 야, 밥 먹었나? 아니, 안 먹었다. 야, 밥 먹으러 가자. 그럼 여기는 언니한테 맞았어. 야, 오늘 대본이냐고요? 착각하세요, 진짜. 우연, 우연이다, 정말. 우연적으로 매드 클라운도 만나고, 우연적으로 짠나연도 만나네요. 마, 이리 나오라. 니 그거 해요. 니 그거 해요. 뭐 됐어? 근데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니는 왜 우리 집까지 와서 공부를 해? 우리 집이 기 전부터 공부했다고 그래서 니 내 보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그 시간이야. 니 뭐 시키고 야 니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아. 갑자기? 애기 컨텐츠도 하게. 내가 돌봐줄게. 내가 니한테 못 맡기겠다. 아 잘할 수 있다 진짜. 짬나연 소개팅 방송 시켜주자고요? 어, 좋은데? 아 어, 좋은데? 걔는 그런 거 즐겨하는 스타일이네. 나도 좋다. 네 이상형을 말해봐봐. 일단 키가 컸으면 좋겠어. 네 키가 몇인데? 169인가? 70인가? 네, 진짜? 응. 내 옆에 서봐. 나는 근데 약간 마동석 같은 스타일 좋아. 통통하게 귀엽다 이거. 어? 통통하게 귀여운 사람 좋아하나? 내 생각한 건데. 아니 말하지 마라. 내 직원 중에 140kg. 언니야, 언니야 내 왔다. 뭐였어 안 사나? 아무 일도 안 했잖아. 진짜 매치 없다. 잠깐, 그거 내가 먹으려고 하던 거 아닌가? 치즈 불닭볶이? 너무 짜나. 여기 한번 봐줄래? 여기 보이나? 여기 콕 찍힌 거 보이나? 이마에. 멋있지 않은데? 이거 누가 이러는 줄 아나? 이 자식. 언니야가 있다 해라. 내를 그렇게 팼다 해라 내를.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. 솔직히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건데도 언니야는 반방하게. 아니 전혀. 이 행동은 항상 애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서. 아니 난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. 그건 네 착각이고. 내 쌤바닥 걔 하얗다. 눈치 좀 해라. 진짜 더워 죽겠다. 보이나? 뭐래 사람들이? 제 토악지 나오니까 양치 좀 하래. 오케이. 더러운 건 골라서 한다니까. 이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? 물어보는데 매착 없는 분이에요. 오늘 아침에 양팡 때린 썰이요? 언니가 야근 보고 온거요. 아 제가 영화 보고 있었는데 야근지가 자꾸 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쟤는 항상 있잖아요, 내 방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바지 벗고 그 엉덩이 박박 긁어가지고 자기 똥가루 다 털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안 그러면은 며칠 동안 안 씻고 각질 다 털어내고 가고 벅벅 긁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코를 휘비더라고요. 그 영화 보고 있는 핸드폰 액정에다가 그 코딱지 같은 그 콧물 찡찡한 거 그걸 딱 묻히고 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개 역겹고 더러워가지고 진짜 마음속으로는 갈기갈기해서 노란 머리카락 완전 삭발까지 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차마 머리 한 대 때렸어요. 아무튼 언니가 잘못했다네. 아니 그리고 사람이 됐냐고. 아니 그냥 반삭시키지 그랬냐고 하는데. 더러운 새끼. 저 지랄을 꼭 저기 주방에서 해야 되나? 밥도둑이래.